안 찍어졌어. 요 호피는 아주 귀한 호피답니다. 요 호피는 옷에서만 고추가 있는 호피인데, 요 순창까지 떠내려와갖고 이렇게 한 점 받네요. 잘 보세요. 워낙 호피가 없으니까 미세라도 기쁘게 봐주세요. 호피도 잘 나왔죠. 사장님들한테 이쁘게 좋게 하고 보여드릴라 했는데 너무 때가 많이 끼었고 그냥 이대로 보세요. 물이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래갖고 때가 이렇게 칵 끼는 게 호피가 있어도 안 보여요. 어찌다가 한 잡석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이갖고 긴가 아닌가를 모르겠네요. 이 호피는 그래도 누렇게 돼갖고 한 곰덩어리 미세 호피인데 아예 때가 끼갖고 호피가 아닌 것 같으죠. 또 우리 하산이 한 점 발견해갖고 또 가지고 오네요. 아따 멋있다. 진짜 멋있는 호피네. 야. 옆으로 옆으로는 그래도 멋있구만. 그렇지. 아, 진짜 무늬 이쁘다. 너무 아름답죠? 이야, 진짜 감탄이다, 감탄. 아유, 멋있어. 아이고, 이거 여기서 왔냐. 진짜 무늬 멋있다. 아휴, 이뻐라. 아우, 너무 이쁘다. 대충 모욕을 시켜놨더만 번쩍번쩍 눈이 나왔고 진짜 누른 한곰 호피네요. 이런 호피는 10년 가도 볼까 말까 한디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 호피는 개호피인데요. 그림이 멋있게 나와갖고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 이 호피도 아주 멋있죠. 이 호피는 또 우리 설남맛이 또 탐색을 했답니다. 이 호피가 한 뺨 반이네요. 제 빛의 뺨으로 한 뺨 반. 옆에는 한 뺨. 진짜 큰 호피죠. 이걸 모욕을 깨끗이 하면 아주 아름다운 호피가 또 탄생을 한답니다. 햇빛 나왔고 촬영이가 좀 그러네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여기가 큰 호박석이 한 점 있는데 구경이나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